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이두 남자, 왼쪽에 있는 사람은 금세 알아보시겠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로버트 오브라이언.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올해 11월 달에 만약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을 해서 미국 대통령이 또 된다면 이 지금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미국 국무장관 영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내년부터 미국의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동아일보가 이 채널A하고 함께 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하고 공유하겠습니다. 한국이 한미동맹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이 지금보다 많을 것이다. 미군 병력과 항공기, 함정에 지나치게 의존할 필요가 없을 수 있고, 이러한 전력은 중국을 더 억제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수 있다. 우리나라 안보 환경하고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국 전력, 병력, 항공기, 함정, 이세 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태평양 지역에 있는 한반도 안보, 대한민국 안보에 제1차적 미션이 있는 그런 이 미군 병력, 전력, 항공기, 이제 이런 것이 중국을 억지하는 방식으로 분산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조정될 수도 있다. 조정, configuration 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주한미군이 확대되는 쪽은 아니고요. 어떻게든 약간 축소가 된다든지 또는 주한미군의 일부가 전용이 된다든지 뭐 이런 점을 시사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인도 태평양 영내 모든 동맹국의 과제는 공격적인 중국에 대응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간에 이제 알려진 바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을 할 경우에 다시 방위비를 증액해달라, 주한미군 철수할 수도 있다, 등등의 얘기로 한국을 압박할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있는데 여기 대해서 오브라이언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반박의 강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대신에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구성과 역할이 조정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을 이제 안보보좌관답게 매우 신중하게 단어를 이제 고르고, 그 다음에 말을 아주, 너무 오버하지 않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대한민국 안보가 1순위가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1순위다. 거기에 맞춰서, 주한미군 또는 일본에 있는 미군, 또는 태평양에 있는 미군들의 역할이 조정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언급도 했습니다. 북한처럼 이란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보면 한국 핵무장에 대한 주장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결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국민들도 이제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여론조사 해보면은 거의 한 3분의 2, 절반 이상,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절반 이상 3분의 2가량이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또는 핵 배치, 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대부분입니다. 또 지금 그 일부에서는 가장 큰 걱정은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들어오게 되면은 북한이 현재 개발한 핵, 뭐 핵탄두가 60기에서 100기쯤 된다고 하는데 그걸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준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 주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에 나선다면 그것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을 감축하거나 비핵화하거나 하려는 것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왔던 것을 기억해 달라.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이 가장 강력한 중국 대항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전례 없는 강력한 동맹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의 김정은을 말리고 거기에 대적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국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체제가 들어선다고 해도 3국 정상회담은 계속될 것이다. 그다음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국을 제외하고 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동맹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한국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이 쿼드, 이른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쿼드 사자안보협의체, 그리고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여기에도 한국이 초청될 수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